안녕하세요. 프로골프 김시우입니다. 2년 랩닷컴 했던 게 올해 이렇게 많이 경험 쌓이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렇게 투어 경험이 많지 않았는데 그래도 미국에 와서 2년 동안 랩닷컴 투어하면서 많이 잔디나 뭐 경험 같은 거 많이 경험해서 그나마 이제 환경은 많이 익숙해져서 많이 그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. 내년 목표는 이제 메이저 대회 4개 나가는 게 되는데 거기서 그냥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좋은 경험 쌓아서 2년 준비 좋은 시합 많이 하면서 경험 많이 쌓으면서 2년 안에 우승 하나 하는 게 지금 목표예요. 2년 동안 이렇게 퍼트도 많이 고생하고 그 안에 샷도 조금 안 좋아져서 많이 고생했는데 전 퍼터는 되게 제가 많이 고생했어요. 입수가 와가지고 그래서 쇼퍼터도 많이 미스하고 그랬는데 그 2년 동안 되게 많은 걸 시도하면서 그래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잠깐 나와서 일본의 퓨스쿨을 중간에 보는 도중에 어떤 외국 선수가 이렇게 크로스핸드 그립 잡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한번 해보다가 그게 샷 때 되니까 입수도 많이 안 떨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다가 올해 이제 중후반부터 조금 그런 마인드가 없어져가지고 편하게 원래대로 하면서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김시우입니다. 우선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2년 만에 한국 대회도 치고 이렇게 1년 만에 거의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제가 올해 이렇게 좋은 성적 날 수 있었던 게 많이 응원해 주시는 한국 분들 그리고 한국 교민들 때문에 제가 많이 힘이 되고 응원이 많이 돼서 좋은 성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그 다음에 내년에도 이제 시즌이 시작될 텐데 좀 있으면은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올해처럼 많이 이렇게 힘이 돼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. 제가 많이 좋은 성적으로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